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가비아와 이루다, 핑크웨어, 데브시스터즈, 보령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코스맥스, 롯데웰푸드, 종근당,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LS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 좋은 종목들을 먼저 골라오셨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수익 중인데 수익 실현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릴레이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이 가비아는 그 클라우드 IT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좀 동사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KINX가 있고 또 엑스게이트 등을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게 된다 한다면 가비아 역시 좀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동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지만은 아마존 그 앱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앱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 이쪽에서 그 앞으로 2027년까지 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투자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 증시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서 결국은 뭐 지수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비아나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이외에도 뭐 AI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27년까지는 보통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자회사 KINX를 통해서도 최근에 그 시장 성장성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아마존 앱, 그 앱 서비스와 추가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가비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3 그 디지털 미래혁신 대전에서 클라우드 3종을 좀 선보였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3종에 따른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야금야금씩 좀 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세를 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가비아까지 최근에 흐름이 좋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 붙어주고 있는 상황. 자, 이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코스맥스. 코스맥스.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는데 우선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좀 올라오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어떤 중국 소비 심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가 9월 초부터 좀 그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이 코스맥스에 대한 밸류적인 측면에서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년에 이 PER 기준 그리고 올해 PER 기준 봤을 때도 이 내년이 11배 올해 지금 13배인 상황으로 본다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화장품, 네. 이 ODM 업체죠. 이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CNH 인터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 네 개의 종목들 중에서는 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코스맥스가 가장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PER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그런 그 현재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3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해외 쪽에서의 이 관심이 많이 높았던 기업이지만 하지만 지금은 이 한국에서의 내수 점유율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점점 크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거의 250억 가까이 이 코스맥스가 3분기 때 기록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H&B 쪽에서의 매출 그리고 인디 브랜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모두 첫 번째 종목을 설명할 것이 많아가지고 시간 초과하셨지만
좋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이 이루다는 그 의료기기 전문 업체다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특히 이제 뭐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에 뭐 전문 의료기기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최근에 이제 동사를 방문한 그 큐테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큐테라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MOU가 사실상은 본격적으로 수치가 찍히기에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앞으로 좀 시장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루다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동사의 핵심 파트너로서 이제 앞으로 R&D 쪽에서도 협업을 좀 기대를 해본다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 확대도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난달에는 그 클래시스와 함께 이루다 클래시스가 이루다의 좀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사실상 이 클래시스에 대해서 이게 뭐 프리미엄이 좀 덜 붙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고요. 오히려 클래시스의 그 레퍼런스를 통한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이루다가 굉장히 좀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는 이게 그 클래시스가 그 이루다의 콜옵션 행사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분이 36% 확대가 되면 주가의 탄력을 좀 세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외에도 이 이루다가 사우디 쪽에서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복합적으로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다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두 번째는 뭘까요?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우선 롯데웰푸드도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750억 가까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이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롯데웰푸드도 실적주로서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재가 사업 부분 쪽 에서의 견고한 성장세가 지금 바탕이 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빙과 부분 쪽은 이제 그 기저효과가 좀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전에 좀 있었지만 약간 좀 떨어진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 쪽의 이 사업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인도 지역 중심으로의 이 성장성에 대한 이 추정치도 뭐 역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분기뿐만 아니라 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까지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의 환율 영향으로 러시아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낮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인도 쪽에서 말씀드렸던 인도 쪽에서의 뭐 초코파이 매출이나 네. 그리고 이 3분기 때 이어서 4분기 때는 이 경과 쪽에서의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웰푸드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푸드 사업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충분히 메꾸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롯데웰푸드까지 두 번째 종목 각각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팅크웨어고요. 팅크웨어. 이 팅크웨어는 그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회사로 아이나비 시스템즈는 좀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그 블랙박스 사업만 영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로봇 청소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자율주행에 따른 국책 사업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많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습기 등의 매출까지도 뭐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2분기 때 매출액이 굉장히 그 1,000억을 돌파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2,500%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3분기 때는 그만큼 나오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은 높기는 하지만 이전의 실적의 베이스를 바탕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이 팅크웨어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세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나비 시스템즈를 통해서 자율주행 국책 과제 그 세 건을 좀 수행을 했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지금은 뭐 블랙박스를 따라서 흘러가긴 하겠지만은 추후에는 자율주행 쪽에서도 같이 좀 테마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로봇 청소기가 좀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샤오미 로봇 청소기에 따른 국내 도청 유통에 따른 성장 확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샤오미 그 로봇 청소기에 따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좀 올해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틴크웨어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송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종근당 말씀을 종근당. 드리는데 네. 우선 종근당 우선 지난주에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종근당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별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3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48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역시 뭐 주력 품목들에 대한 매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분기마다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K캡 매출액이 이 320억 이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용량이 적은 이 조용량 이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마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있어서도 연말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식약처 제재 대상 품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둘씩 완화가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계속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실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 종근당이 그전보다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축소가 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실적만 보면은 좋아지는 부분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R&D나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를 해야죠. 뭐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부분도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뭐 실적과 투자 안정적인 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땡. 좋습니다. 자, 종근당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번째 종목은 데브시스터즈고요. 데브시스터즈. 이 데브시스터즈는 모바일 게임 개발 운영 업체이기도 한데 사실상은 뭐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쿠키런인데 계속 좀 쿠키런을 외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키런에 대해서 도대체 뭐 여러 가지 그 제품이나 게임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아, 또 쿠키런이야 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네.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쿠키런에 대해서 IP 글로벌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서 계속 좀 하나에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아직까지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누적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지스타 2023에 대해서도 쿠키런 그 모험의 탑이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있고 최근에는 그 스튜디오 그 프레스 A라고 있는데 프레스 A가 개발한 그 사이드 블릿이라는 그 콘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플레이스테이션 5를 통해서도 글로벌 시장에 동시 좀 출시할 가능성이 있겠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저번 주였습니다. 사우디 한국과 사우디의 그 비전 2023에 대해서 제4차가 좀 개최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별다른 모멘텀은 없었는데 사우디의 모멘텀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번엔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한국타이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주가 수준이 뭐 2년 가까이 보합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매되는 이 타이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작년까지 한국타이어의 주가를 억눌렸던 게 바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 급증했던 창고비나 여러 가지 이 해상 운임비에 대한 물류비가 좀 안정화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실적은 우상향 방향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1분기였죠. 이 대전 공장이 좀 화재가 됐었는데 화재가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처리 방향도 이
가이드라인이 좀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로 갔을 때 이 한국산 어떤 타이어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투자 심리 좋게 만들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은 이 3분기 때나 영업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가셔야 되지 않지만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 갈수록 이런 말씀드렸던 효과 부분이 발휘가 된다고 한다면 시적주로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까지 실적 시즌에 이제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 봐야겠죠. 그런 종목으로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보령입니다. 보령. 이 보령은 그 의약품 사업을 좀 역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세계 첫 그 당뇨 복합제 개발 신약 허가 획득했다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주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우상향의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 항암 신약 물질에 대해서도 개발 단계의 희귀 의약품으로 좀 지정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상향 추세로 조금씩 그 상승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뭐 재발 또는 그 불응성 환자를 통해서도 그 임상 일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때 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그 고혈압과 고지혈증 4개 복합제에 따른 임상 3상에 시작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된다 하면은 결국은 내년에는 그래도 좀 많이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당뇨나 뭐 비만 쪽도 체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당뇨 비만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지금 나중에는 그 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합병증이라는 게 나중에 올 수 있거든요. 약에 대한 합병증이 아니라 결국은 그 병에 대한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결국은 3대 질환 중에 하나인 고혈압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국은 보령은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관의 순매세를 통해서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령은 제약바이오 쪽에 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송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LS 한번 LS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역시 LS는 이제 지주사죠. 지금 이 상장사랑 LS 전선에 지분을 90% 이상 좀 갖고 있고 LS 엘렉트릭의 지분율은 5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LS 그 전선, LS 엘렉트릭 여러 가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LS도 주가가 좀 같이 연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LS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동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동가격이 좀 강세일 때는 지금 LS 그룹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특히 이제 뭐 비상장사인 LS M&N 같은 경우에도 동가격이 올라가면 판매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LS 전선도 재고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동가격과 크게 뭐 상관이 없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LS 그룹 쪽에서의 밸류 체인에 이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 들어가는 상찬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동각의 추이와 함께 LS 그룹을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8월 때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주가 측면에서는 반영이 저는 잘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발표 시즌에 맞춰서는 매수 관점으로 분할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자, LS까지 이렇게 두 분이 다섯 개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